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동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껏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메인주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 않은 주였죠. 저도 처음 들어본 델라웨어 같은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여러분 발음 어렵네요. 매사추세츠주로 떠나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기구독자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이고 오늘도 같이 여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매사추세츠주는요. 이 보면 별명이 만의 주라고 되어 있네요. 만. 보시면 보스턴, 여러분 이 진짜 유명한 도시죠. 보스턴을 중심 여기 보스턴에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죠. 형태가 지도를 보이면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의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동네니까요. 여기는 예.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사추세츠주는 다양한 할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6개의 주요 지역에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행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험, 휴식과 재충전, 낭만, 예술과 문화. 유서 깊은 곳이니까요. 여기 특히 그 보스턴 같은 데는요. 그렇죠? 보스턴은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역사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보스턴은 엔터테인먼트와 세련된 요식업이 발달한 주도라고 하네요. 야, 레스토랑 좋은 게 많은가 보죠. 수상 경량에 빛나는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 비스트로에 이르기까지 각종 레스토랑이 있다. 야, 미슐랭 뭐, 별 3개짜리 뭐 이런 거 많은가 보죠. 예, 재밌겠네요. 보스턴은 진짜 유서가 깊은 곳이죠. 보스턴, 여러분. 미국 독립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들을 연결하는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아,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 때, 당시에 독립혁명 당시에 중요한 곳이었고요. 또 19세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체험할 수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헤리티지 트레일. 와, 여기 무슨 이런 그런 중요한 장소들을 연결하는 그런 저기 그 기차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 예, 아니면은 무슨 도로라든지 그죠. 퍼블릭 가든에서 스완 보트를 타면서 이 체험을 즐겨 보세요.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스턴 미술관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야, 여기가 대도시고, 그런 만큼, 또, 뭐, 부자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미술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장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현대미술연구소 등이 있으며, 개몽적이며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일단 벌써 이 도시가 보스턴이나 도시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뭐 즐길 게 일단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또한 극장 지구는 마키 대형 간판의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갤러리, 노천 카페, 부티크, 브랜드 매장이 자리한 뉴베리 스트리트는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역인 케임브리지가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 여기 진짜 유명하죠. MIT와 하버드 대학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MIT와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레스토랑, 상점과 서점이 즐미한 하버드 광장도 그러니까 역시 학구적이면서 유서도 깊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아주 수준 높은 지역이다. 보스턴 북쪽에 위치한 로웰 국립역사공원은 섬유산업 중심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다음에 해안 도시들은 풍부한 해양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변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랍스터 롤, 조개튀김, 어선에서 그날 잡은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동부지방이니까 저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렇죠? 세일러원 악명 높은 17세기 마녀 재판이 열렸던 장소다.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은 보기 드문 예술과 문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너무 많네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길고 많네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미국의 강원도라고 할수 있는 어제 살펴봤던 메인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아, 메인주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와인, 치즈 트레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변과 섬을 좋아한다면 케이프 코드, 낸터킷 섬 이런 데서 그런 섬들이 있고요. 좀 보니까 오른쪽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해안 쪽이 복잡하더라고요. 해안선이. 그렇죠? 우리나라 다도해 같더라고요. 거기도. 예. 그다음에 케이프 코드 국립해안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가지고 있고요. 수영과 서핑을 즐기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프로빈스 타운 같은 건 창조적이면서 다채로운 도시라고 하고요. 또 여기도 미술관이 있네요. 그래서 예술인 마을로서의 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주의 헤이리 같은 곳인가 보죠. 예. 그다음에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은 케이프 코드에 있는 여러 항구에서 출항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낸터키 섬은 여러분 낸터키 섬 그거죠? 예전에 고래 잡던 섬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포경산업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절경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낸터키 섬 브랜드 포인트에 이런 거 그런 거죠? 예. 모래사장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올드 스터브릿지 빌리지라고 하는 곳은 19세기 초 뉴잉글랜드 지방의 삶을 고스란히 체험해 볼수 있는 역사가 살아숨쉬는 마을이다. 예. 전통 마을 축제 같은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주 서쪽은요 보니까 아까 전에 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류 래프팅이나 나무 위로 비행하는 짚라인 등이다. 예, 그다음에 보스턴 교향악단도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매사추세츠주 현대미술관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이런 최고의 여행지죠.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뭐 관광을 하기에도 뭐 하기에도 그냥 최고의 장소죠. 뭐 워낙 유명한 곳이 많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스턴은 또 저는 농구 좋아하니까 NBA의 보스턴 셀틱스라고 하는 최고의 명문 구단이 있죠. 예전에 래리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뛰었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카이리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었던 보스턴 셀틱스 명문 구단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스프링필드의 존 네이스미스가 농구를 발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 역시 농구 보스턴 셀틱스 그렇죠? 유명한 농구 구단이 있는 곳이고요. 프리덤 트레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유적지를 이제 코스를 따라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독립혁명의 그러한 장소들, 그쵸? 이런 게 이렇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이거 보십시오. 야,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그냥 화려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기 보니까 소장품이 현대미술 같은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및 현대 미술관 미술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니까 뭐 굉장히 충실한 컬렉션일 것 같고요. 와, 여러분 이거 뭡니까? 혹등고래인가요? 와, 멋있네요. 해양 사파리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야, 이런 거 직접 볼수 있으면 대단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노먼 로겔 이거는 저거죠? 저기 그 만화풍의 그림을 그렸던, 미국의 서민들을 그렸던, 화가야, 로먼 로겔이죠. 이 사람이, 아, 여기 출신인가 봐요. 그렇죠? 대규모 출신, 저기, 컬렉션이 있다고 하고요. 존 F. 케네디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다고 하고요. 야, 이거 진짜, 뭐, 미국의 역사를 하늘에 볼수 있는 곳이겠네요. 마이클 조던, 이거 래리 버드, 보스턴 셀틱스 출신의 최고, 그렇죠? 농구선수였던, 그렇죠? 농구를 발명한 고장이래요. 그다음에 와 이거는 뭐 옛날 그거네요. 그 모습이 남아있네요. 와 재밌다. 정착한 사람들 그죠? 그 영국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 메이플라워 2호가 이런 게뭐 그거죠? 정착했나 보죠? 영국인 마을 뭐 이런 거? 청교도들이 정착했나 보죠? 예. 아 그다음에 옛 정치가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 초기 정착민들의 삶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하버드대학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1636년도에 설립됐대요. 와, 대단합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하면 뭐 최고니까 뭐 그죠? 미니맨 국립역사박물관. 미니맨 같은 미니맨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기 그 5분 내에 몇분 내에 소집될 수 있다 해서 미니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독립전쟁 당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아,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리를 조금 살펴보고 역사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역시 보스턴 여기 해안에 그냥 완전히 면해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타운이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원심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예, 여기가 무슨 한국에서 무슨 교역하거나 이런 데 정착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만이 돼 있고 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섬들 같은 거, 이런 만 같은 게 보면 파도 같은 걸좀 막아줘서 참 정착하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쪽 대서양이죠. 그렇죠? 대서양이라서. 해양 문화 같은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양 쪽에서 뻗어나갔다는 걸 이쪽으로 좌측 서쪽으로 갔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보시면 서쪽도 굉장히 영토가 넓은 편이네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다그 뭐죠? 이렇게 삼림 같은 게돼 있고, 여기 보면 스키장 같은 것도 있을 정도니까, 예, 굉장히 삼림이 우거진 것 같고, 여기 습지 같은 것도 있고, 우선 내륙에 호수 같은 것도 있네요. 스프링필드가 이제 아마 제2의 도시인 것 같은데, 여기도 타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가 농구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그쵸? 아까 살펴보니까. 뮤지엄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미국 워낙 넓으니까, 야, 여기는 뭐 자동차로 가면 꽤 걸리겠는데요? 그죠? 이거 비행기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또뭐 특이한 게 없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다 여기 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또 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시내 곳곳에는 뮤지엄 갤러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 유서 깊은 뭐 여러 가지도 뭐 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가 봐요. 이런 거 보면, 와, 사진도 있나 보죠?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여기서 공항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서 뭐 금방 갈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 곳곳에 미술관, 뭐 뮤지엄, 야,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이게 교외로 딱 나가는 부분에도 뭐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충 살펴보는 매사추세츠의 위치를 보시기 바라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보면 코네티컷 주보다 조금 코네티컷 주에서 로드아일랜드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랑 비슷한 크기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지리와 문화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문장은 이렇다는 것 같고요. 그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스포츠 농구가 유명하다고 돼 있고. 아, 보스턴 테리어가 여기에 주견이네요. 보스턴 테리어라고 하는 개가 있죠. 여기서 개량됐나 보죠. 야, 여러분 보십시오. 출신 인물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정치, 군사계 뭐 이런 거 하버드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막 휘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학, 영화, 음악. 야, 어저께 어디였지? 메인주에서는 저기 그 문학계 딱 하면 딱그 사람 하나 나왔었죠. 스티븐 킹. 근데 여기는 따로 항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네, 주요 도시는 보스턴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북쪽으로 버먼트와 뉴햄프셔, 남쪽으로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서쪽으로는 뉴욕 주와 접한다. 네, 교통의 요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딱 주들이 이렇게 5군데나 이렇게 접해 있네요. 인구 70%가량이 450만 정도가 보스턴 광역권의 모습에서 산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보니까 보스턴 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볼수 있었죠? 이는 미국의 10대 광역권에 든다. 기후는 냉대 습윤 기후 지역이다. 이거는 어제 살펴본 메인주와 같죠? 그렇죠?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겨울에 습하다는 거죠? 네, 겨울에 무시무시한 수준의 눈이 온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동네 제설은 강원도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근데 겨울이면 대중교통이 올스탑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나 봐요, 진짜. 2014-15년에 총 적성량은 2.6m랍니다. 2.6m.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매사추세츠라는 이런, 발음하기 힘들죠. 이 지명은 원주민인
매사추세츠 쪽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큰 언덕. 그래서 한글로 쓰면 다섯 글자라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서 연습하면 입에 붙긴 하는데 더 안 외워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자는 더 어렵네요. 자, T가 뭐 C와 T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우리는 뭐 한글로 쓰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요. 1620년대, 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영국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함으로써 최초의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초기 정착 지역 중에 하나네요. 보스턴 차 사건,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를 이어받은 미국 독립혁명은 최초로 이 주에서 일어났다. 와, 그러니까 진짜 유서가 깊은 곳, 상징적인 장소죠. 19세기 전반에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북부지방, 남북전쟁 당시 북부지방에서, 그죠? 북부에 속하는, 그죠? 그야말로 미국 정신의 뿌리.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다.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청교도 문화의 잔재로 아직도 술을 종이백이나 포장해서 꺼내들고 바깥을 활보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에,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보면은, 아니, 저런, 뭐, 쌍식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문화적.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술병을 딴 채로 들고 다닐 수 없지만, 매사추세츠에는 아예 술병 내놓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래네요. 청교도의 잔재가 있네, 진짜. 그죠? 에.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초까지는 아예 일요일 하루 종일 술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엄격하네요. 그러면 진짜 이 주가 앞장서서 그 금축법 같은 거 했었겠네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이 급증해서 민족 구성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대요. 와.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기존의 개신교 외에 가톨릭 교도가 부쩍 늘었다. 이건 아일랜드 계통이겠죠. 뭐 아일랜드 계통이 와서 그렇겠죠. 가톨릭. 그죠? 대표적인 예가 존 F. 케네디. 그렇죠. 존 F. 케네디가 특이하게도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케네디 가문. 그래서 매사추세츠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정신 문화도 있지만 아일랜드 문화 역시 강하다. 그렇네. 그리고 1823년에는 이 주에서 메인주가 분리 독립되었다. 메인주는 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 북동쪽에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메인주하고죠. 네. 그래서 뉴햄프셔 덕분에 메인이 이미 월경지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접경이 마주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주의 사이의 정치 싸움에서 이제 선거구 같은 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랬겠죠. 남부가 남부도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김이 강해지니까 북부에서도 이거 일부러 쪼개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한 이제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9월 13일 로렌스, 노스앤더버, 앤더버 등 세계 도시 주택가에서 100여 건의 폭발과 가스 누출, 화재 신고 들어왔다. 그래서 가스 연쇄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불과 2년 전이네요. 예. 그리고 정치는 여러분 뭐 주지사 일람 이런 건 뭐 쭉 보면 어쨌든 존 F. 케네디는 여러분 역시 그것을 존 F. 케네디가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금 그거네요.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하잖아요. 전미에서 가장 리버럴, 전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하대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매사추세츠가. 예, 2004년 무려 16년 전에. 이런 면에서는 되게 앞서 나가네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조합이 술 같은 거 못 마시게 하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지역별, 도시별, 마을별 억양이 천차만별인 영국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그런가 봐요. 지역과 도시와 마을별로 억양이 다른데, 미국식 영어는 뭐 지역 특징이 그렇게 크게 뚜렷하진 않는데, 텍사스 지방과 함께 굉장히 독보적인 악센트로 유명하다네요. 아, 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뭐, 미국식 영어도 광범위하게 봤을 때 네 가지로 해서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 억양인데, 근데 동부 억양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스턴 지역은 보스턴 악센트라고 불리며 영국 발음의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재밌네. 그래서 R로 끝나는 발음의 단어에 R 발음 거의 되지 않는다. 티처
이런 식으로 하나? 네이처. 이렇게 하나요? 알 발음을 하지 않고 단어를 늘린다. 모음으로 그냥 그렇게 늘려서 끝난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케임브리지 토박이래요. 뭔 친척 관계래네, 둘이. 그쵸? 되게 아주 유명한 배우죠? 네? 굿윌 헌팅. 굿윌 헌팅에서 이 지역의 억양과 말투를 훌륭히 고증해냈다고 하네요. 재미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이쪽 출신이구나. 그러네요. 네, 스포츠 팀은 NFL 팀도 있고, 뉴욕, 그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도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보스턴 셀틱스, NHL은 보스턴 브루인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스포츠 팀이 전부 존재하네요. 대형 스포츠 팀. 야, 그렇습니다. 교육. 미국에서도 유서 깊은 교육의 고장이다. 뭐, 하버드랑 MIT 있는 건 말 다 했지, 뭐. 그죠? 그래서, 1636년에 설립되었다. 하버드 대학교와 최첨단 과학의 산실인 MIT, 그 다음에 터프츠 대학교,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 다음 뭐 이런 게 있고, 에릭남이 나온 보스턴 칼리지. 에릭남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잘. 야, 저 보스턴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엄청 넘는 대학들이 그냥 드글드글 하네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그죠? 그리고요, 별명이 여럿이 있다.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뉴욕의 정신. 아메리카의 정신. 주 자동차 번호판에 등장하는 주의 별명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정신이다. 야, 베이스테이트. 이거 아까 전에 만의 주다. 플리머스 지역을 포함하는 케이프 코드베일에가 있어서 그렇다. 아, 그 다음에 대중매체. 뭐 이런 거는 뭐 쭉 봐도 되고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출신인물, 이거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알고 있는 사람. 존 F. 케네디는 역시 유명하고요. 그렇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존 애덤스, 이거, 저기,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잘 모르겠고요. 리버 모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문학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네. 그 주홍 글자로 유명한 호손. 잭 케루악, 여러분, 잭 케루악 그, 저기 그 길 위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썼죠. 미국을 몇 번이나 횡단하는 사람인데 온더로드라고 이제 길 위에서라고. 에드거 앨런 포도 이쪽 출신이구만요. 아, 대단하네.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또 그렇죠? 여기 출신이고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여기 출신인데 메인주에 가서 월든 같은 데서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랄프 왈드 에머슨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네요. 그 다음에 영화계 엄청 많네. 맷 데이먼, 제가 아는 벤 애플렉, 에드워드 노튼. 아, 에드워드 노튼 여기네. 여기. 에드워드 노튼이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죠? 저기 그, 뭐지? 그, 아, 뭐 그, 누구지? 그, 아, 브래드 피트랑 같이 나왔던 영화 있는데. 더 파이트 클럽이었나? 예, 네, 그렇습니다. 우마 서먼드 여기 출신. 지나 데이비스 여기 출신. 카일 쿠퍼, 커트 러셀, 케이시 애플렉, 케빈 파이기, 크리스마스. 음악계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역시 여기 출신이군요. 와, 레너드 번스타인. 굉장한 지휘자죠. 그 다음에, 뭐, 좀,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도 여기 출신이고, 익스트림. 픽시즈. 뭐, 그 다음에, 와, 진짜 엄청 많네요. 여기 진짜 너무 많다. 존 시나, 이건 저거. 저기, 그, 프로레슬링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서, 아, 여러분, 여기서, 매사추세츠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 제일 유명한 것은 교육의 도시다. 하버드와 MIT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역사성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정착민들이 많았던 곳이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그렇죠? 서부 쪽에는 울창한 숲과 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아주 유서 깊은 곳을 오늘 알아봤네요. 예. 아주 즐거웠네요. 자, 오늘 네 번째, 미국 여행 네 번째 시간을 마치고, 내일 다섯 번째 주를 또 탐험하기로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유명한 지역들이 또 계속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